야당이 저렇게 법사위에 저렇게 매달리는가. 다른 걸 다 포기하더라도 법사위만큼은 주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건 이게 정상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다른 상임위에 들어가 있는 의원님들은 다 바지저골이라는 건가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상임위의 구성을 정상화하고 상임위가 제대로 돌게 하고 그리고 상임위 중심주의로 일이 진행이 된다고 하면 아마 국회가 정말 일하는 모습으로 돌아올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하에 정리가 되었습니다. 미디어 오늘 좀 질의하다 싶을 정도로 회의를 하기 위한 회의 일자를 정하는데 온 힘을 쏟아버리고 정작 회의는 그야말로 번개불처럼 해치우는 이것을 과연 관행의 이름으로 계속 국민께 이 모습을 보여드려야 하는가. 20대, 19대, 여기 이제 우리 선배 의원님들의 경우에는 새로운 국회가 개원을 하면 아마 지금 초선 의원님들도 많이 느끼실 텐데 무지하게 바쁘시죠. 아침부터 저녁까지 거의 7시 반 출근하셔서 저녁 늦게까지를 무언가를 하십니다. 굉장히 열심히 하세요. 그런데 그 열심히 일하는 것이 빛을 발하지 않는 이유는 정작 상임위원회가 개의되지 아니하고 법안 소위 일정이 개의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많은 토론회와 모임을 통해서 아, 이 법은 이렇게 이런 방향으로 개정을 해야 하고 이렇게 바꿔야지만이 국민의 삶이 달라지겠구나 라고 다 공부를 하시고 열심히 하셔서 만들었는데 정작 논의를 할 수 있는 구조가 되지 않는 거죠. 회의체를 안 열어주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좀 정상화할 것이냐. 또 사실 주어지지 않는 권한을 남발하면서 법안의 흔히 말하는 무덤이 되어버린 법사위, 특정 상임위입니다. 법사위를 어떻게 정상화를 좀 해야 할 것인가. 그리고 지금도 완전히 끝나지는 않았습니다만 원 구성과 관련된 갈등 상황. 이것이 4년에 한 번씩 이루어지는 일이기도 합니다. 제가 지난번 아침에 원내대표단 회의에 가가지고 원내대표 어깨에서 힘을 빼야 한다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저희 아마 김태년 원내대표께서는 뜨끔 왜 그러지? 라고 생각을 하셨을 텐데요. 사실 어찌 보면 원내대표에게 주어지지 않은 권한이기도 합니다. 원구성과 관련된 원구성은 원내대표들 간에 교섭단체 대표들 간에 협의해서 구성을 하는 게 원칙이지만 협의가 되지 않으면 의장이 구성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회를 대표하는 것은 의장이기 때문에 국회를 운영하게 국회가 잘 돌아가게 하는 것은 사실 국회의장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교섭단체 대표 간에 잘 합의가 되면 협의해서 합의가 되면 그대로 하면 좋지요. 그러나 협의되지 아니하고 합의되지 않았을 때는 그것은 의장에게 주어져야 하는 권한인데 우리는 그동안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합의가 될 때까지 그러니까 모든 의원님들은 또 어떻게 생각하기 시작했냐면 원내대표가 그걸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원내대표에게 너무 큰 짐을 주고 있는 거예요. 너무 큰 짐을. 그래서 그 원내대표들을 실지 이것은 나에게 주어지는 권한이 아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데까지 하지만 협의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지만 협의가 안 되고 급기야 합의되지 않았을 때는 이것은 나의 권한이 아니라는 것을 사실 우리 국회가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아서 원구성이 이렇게 질의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원구성과 관련된 갈등을 좀 더 명확하게 해서 시간 내에 원구성이 되어서 국회가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가에 저희가 조금 천착을 했습니다. 이제 세부적인 내용은 지난번에 저희가 한 80% 정도가 성안이 완료되었을 때 토론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나가고 있는 방향에 대해서 법조계라든지 학계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저희가 또 알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요. 그랬는데 실제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방향이 기존의 법조계 헌법 을 연구하신 분이나 또는 국회법을 연구하신 분들이 보더라도 그 방향으로 가는 것이 맞다. 국회는 상임위 위주로 돌아가야 되는 것이 맞는데 왜 야당이 저렇게 법사위에 저렇게 매달리는가. 다른 걸 다 포기하더라도 법사위만큼은 주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건 이게 정상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다른 상임위에 들어가 있는 의원님들은 다 바지저골이라는 건가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상임위의 구성을 정상화하고 상임위가 제대로 돌게 하고 그리고 상임위 중심주의로 일이 진행이 된다고 하면 아마 국회가 정말 일하는 모습으로 돌아올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하에 정리가 되었습니다. 또 하나는 법사위 과정을 거치지 않기 때문에 일부 의원님들 중에 정확히 잠깐 공식적으로는 아닌데요. 패스트트랙 관련해서 왜 논의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패스트트랙을 조금 더 정상화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의견도 주신 분이 있는데요. 법사위의 체계자구 일종의 검토라고 하는 것 때문에 거기에 눌려 앉아 있어야 되는 패스트트랙 법안도 그것을 빼게 되면 실제 패스트트랙 법안의 경우에는 180일 더하기 60일 해서 240일 만에 본회의에 그대로 표결 처리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됩니다. 그래서 별도로 패스트트랙과 관련된 법안은 건드리지 않아도 되고 또 하나는 상임위 원칙이 선입선출 법은 순서대로 논의를 이어가는 방식으로 했기 때문에요. 사실은 패스트트랙 이렇게만 진행이 된다면 패스트트랙 법안을 특별히 우리가 지정을 할 필요도 사실 없어지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